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은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보세요. 호수를 지나지 않고 가는 최단거리의 경우를 구할게요. 이제 준비가 됐어? 준비? 자, 가자. 빨리 가자. 준비해. 빨리 갈 거야. 보세요. 이거 보면은요, 우선 이렇게 딱 했을 때 머리가 좀 막혔어요. 어? 그럼 어떻게 하면 그냥 숫자 쓰기로 가세요. 숫자 쓰기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1. 우선 답 내는 법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됐죠? 그래가지고 얘랑 얘랑 더하면 몇이라고 쓸 거예요? 2라고 쓸 거고, 얘랑 얘랑 더하면 몇이라고 쓸 거야? 3. 얘랑 얘랑 더하면 4. 이거 더하면 5. 여기까지 되는 거 맞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몇이에요? 3, 4, 5. 이렇게 더하면 6. 이렇게 더하면 10. 이렇게 더하면 15. 이렇게 됩니다. 괜찮은 거 맞습니까? 됐지? 그 다음에 옆쪽 숫자 쓰려고 했는데 호수에서 Y 못 와요? 보다 아래서만 오면은 5. 여기서 호수에서 못 오니까 5라고 쓸 거고, 자. 여기 호수에서 못 오니까 15라고 쓰겠지.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답? 20이 답일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숫자 쓰기로 푸는 거 한번 확인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숫자 쓰기가 안 됐어요. 짠짠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간대요. 그러면은 검문소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검문소를 설치하는데 그 팁이 뭐냐면 진행방향이 수직이 되도록 설치를 할 거고요. 최소의 개수를 설치할 거고요. 사각형을 다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사각형을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림 형태로 자를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요. 여기랑 여기에 검문소를 설치하면 A가 B로 갈 때 무조건 걸리긴 하겠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호수를 그대로 포함하고 가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다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개수를 구할 건데 여기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검문소를 설치하면 얘는 시작하자마자 잡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호수 때문에 구하기 짜증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호수 때문에 구하기 짜증난다고요. 이해 되시는 거 맞죠? 그래갖고 최대한 호수를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고 사각형이 나오도록 설치해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설치해봐. 이것도 짜증나겠죠? 호수 근저리에 호수를 이용해서 바리게이트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우선 여기 지나가는 거랑 여기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결국은 걸릴 거야. 그쵸? 뭐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다가 결국 여기서 걸릴 거고 여기 또 여기서 걸리겠지. 근데 이걸 복원시키기가 좀 짜증나잖아요. 길을. 그러면 바리게이트를 좀 한 칸으로 앞당겨도 되겠습니까? 왜 한 칸 앞당기냐면은 여기까지 가려면 무조건 어디서 왔어야 돼? 여기서 왔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바리게이트를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얘를 지나갈 때 호수를 지나가잖아요. 근데 얘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오던가 이렇게 오는 건 확실하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쪽으로 땡기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가면 끝이에요. 괜찮은 거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가는 거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이 호수가 지금 짜증나지? 네. 호수가 짜증나니까 과연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긴 필요 없네? 그럼 여기서 올라왔겠지. 얘는 무조건 지나가야 돼.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얘를 올라면 여기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도 무조건 뭐 해야 돼?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고요. 그래갖고 이걸 어떤 시나리오로 짜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간다. 더 디테일하게 하면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간다. 이렇게 짜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갖고 여기를 내가 뭐라고 하면 P라고 하고 P'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Q라고 하고 Q'이라고 하고 Q2'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짤 거냐면요. 첫 번째 길은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시나리오로 짤 거고요. 또는 어디서 어디로 갈 거라고요? A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어디로 간다? Q2'로 갔다가 B. 선생님 왜 이렇게 쪼갠 거예요, 다? 그냥 좀 더 편하라고. 근데 불편한다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대각선으로 바리게이트를 설치할 건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바리게이트를 설치했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 바리게이트까지 가려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데 얘는 여기서 못 오니까 여기까지 무조건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도 상관없어. 큰 지장 없음. 이런 식으로 설치한 거고 여기서 여기로까지 갈 때 지금 뭐가 방해해? 호수가 방해하는 거 확실하지?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확실하잖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도 확실하잖아. 그쵸? 여기까지 최소한은 가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봐봐. A에서 P로 갈 땐 사각형이 일부장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몇이라고 하면 돼, 이거? 6팩.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곱하기 P에서 P' 가는 건 무조건 몇 가지야? 한 가지. P'에서 B로 가는 것도 무조건 한 가지. 이게 답이에요. 됐죠? 그럼 6호를 이루냐면 15가지가 되겠네. 4, 3, 2는 다 약분됐을 테니까. 됐죠? 그리고 얘도 볼게요. A에서 Q. A에서 Q로 가는 건 이 사각형 입부장력이 유지되는 거 맞아요? 그쵸?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는? 5팩을 몇 팩으로 나눈다? 4팩으로 나눈다.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뭐예요? 1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몇 가지예요? 5가지. 그리고 둘이 또 나누니까 더하면 몇 가지다? 20가지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래갖고 바리게이트를 처음부터 잘 설치하는 사람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거거든요. 좀 헤맬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잘 기억하세요. 진행 방향의 수직. 진행의 수직. 최소의 개수. 사각형 꼴 유지. 이런 식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마다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는 부분도 조금 다를 수 있고 학생과 선생님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대신 잘 구하면 돼요. 애로 없이. 알았죠? 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여기에 설치를 했지만 어떤 날은 이렇게 설치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치해놓고 여기까지 가면 되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고. 저기 4점짜리도 나왔던 거고 애들 많이 틀렸어요. 왜냐면은요 그동안 도로 문제를 직사각형으로 봐오다가 드디어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찍어볼게. 점을 일정하게 찍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점 찍었어야 되는데. 맞니? 그냥 놀고 있는 거. 잠깐만 놀아요. 3초만 놀아요. 3초만. 3초만 놀아요. 3초만. 많이 놀지 말고 3초만 놀으세요. 다 끝났다, 난. 됐어요. 자, 이걸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이거 진짜 돼야 되는데. 저 똥물배기를 보고 뭐야, 그냥 이런 문제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망했다. 야,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아, 진짜 망했다. 그린 것도 그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되니, 지금? 다이아몬드로 갈게요. 지금 되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지 말고. 그림 절대 바뀐 거 아니에요. 이 그림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짜잔, 이렇게. 네? 뭐 아니. 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똑같은 거지. 아니,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 여러분. 이거를 나는 이렇게 좀 다듬었어요, 사각형으로. 그러면은 얘가 아니 이거나 이거나 똑같잖아 가는 길. 그러잖아요, 그쵸? 도로 포장, 비포장도로 포장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찾아볼까요? A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여기가 A 아니야? 여기가 그리고 뭐예요? B. 난 이걸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지. 이게 답니다. 이게 아이디어예요 다. 아, 원 동글뱅이를 그냥 사각형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였구나. 근데 그걸 굳이 동글뱅이로 겁나겠구나. 이게 끝이에요, 문제. 이해됐습니까? 근데도 난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야. 왜냐면 저는 길치에 방향치니까. 뭐야, 그래도 사각형을 만들긴 했는데 잘 안 보이니까 전 어떻게 했겠어요? 시험지를 이렇게 돌렸겠죠. 그쵸, 여러분들도 시험지를 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칠판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얘를 세울게요. 알았죠? 뭐 한다고요? 세울게요. 좀 세우는 그림이 이 1대 매칭이 돼야 돼요. 잘 알았죠? 네, 오케이. 왜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됐다. 나 한다. 잘 보삼. 여기가 A야.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길이 없는 거야. 아, 이거 됐어야 되는데 여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갖고 나도 지금 안 되고 있어.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겼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 봐. 아직 초반 봐. 비야. 어? 머리 아파. 보세요. 아 지금 그림 너네 돌렸으면 된다고. 나는 지금 다시 그리는 거야. 지금 흐는 것 뿐인 거야. 너네 돌리라고. 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뭐 아니야. 좀 시간을 줘요 저에게. 이렇게 된 거야. 아 됐다 됐다. 됐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 좀 이상한가? 약간 이제 약간 슬림해졌는데 너무? 잠깐만. 어? 전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그게 세 개예요. 세 개. 아 이게 세 개네. 뒤에 빼요. 얘가 세 개네. 전 모르겠어요.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 알았다 알았다. 아 바보. 완전 바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지 말고 잠깐만.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아, 네, 맞아요. 그래도 똑같아?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 문제 아니 그 됐지? 지금 도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한 거야. 맞죠? 네. 괜찮은 거 맞죠? 네. 그럼 생각해봐. 괜찮네. 지금 여기서 여기 여러분들 됐을 거라 굳게 믿고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건데 이 도로 쓰면은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죠. 이 문제 틀리는 거잖아요. 아니 최단 거리로 가는 건데 이렇게 돌아갈 리는 없잖아. 이 도로 페이크예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도로 쓰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최단 거리 이미 탈락이죠. 그러면 삥 돌아가는 건데 이미 끌잖아요. 이렇게 가도 밥 딱 도착할 반에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거잖아. 안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페이크예요. 없는 도로예요. 됐죠? 그래갖고 말, 예를 들면 이거 쓰고 지울게. 숫자로 쓰면 1 1 1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얘랑 얘랑 더하면 몇이에요? 2. 이거 어디로 가요? 2 이렇게 되겠지. 맞아? 괜찮죠? 이거 몇이라고 쓰면 돼? 3. 자 이건 몇이라고 쓰면 돼? 3. 이거 몇이라고 쓰면 돼요? 4. 4. 이렇게 됐고 이거 몇이에요? 5. 5. 이렇게 됐고 이거 몇이에요? 5. 5. 이거 몇입니까? 9. 9. 이거 몇이에요? 4. 이거 더하면 몇입니까? 13. 13. 이거 더하면 몇이에요? 14. 14. 이거 가면 안 돼? 이거 몇이에요? 27. 이거 몇이에요? 13. 다 몇이에요? 40까지가 답일 거 이렇게 되는 게 알았죠. 근데 이렇게 푸는 게 교수님의 의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얘를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알았지? 이걸 어떻게 푸냐면요. 바리게이트를 설치해서 푸는 겁니다. 뭘 설치해서 푼다고요? 바리게이트를 설치해요. 진행방향에 수직이 되도록 설치할 건데요. 지금 이 도로는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과감히 지우겠습니다. 이 도로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됐지? 근데 이게 사각형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팩토리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쓰기가 안 이뻐. 근데 이걸 굳이 쓰고 싶다고 내가. 교수님들이 이렇게 잘 냈어요. 문제.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거죠. 바리게이트를. 바리게이트를 어디다 설치해요? 여기다 설치해요. 그러면 P를 지나가던가 어디를 지나가던가 Q를 지나가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쵸? 괜찮은 거 맞죠? 그래갖고 나 시나리오를 이렇게 짤 거예요. 자 보세요. A에서 P에 들렸다가 어디로 도착해요? B로 도착하는 이 길 아니면 두 번째 길 어떻게 가겠습니까? A에서 어디로 갔다가 Q로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B로 가는 길입니다. 이해함? 근데 왜 이렇게 설치한 건데요? 잘 봐. A에서 P로 가는 건 몇 팩을 몇 팩이에요?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곱하기 이렇게 되죠. 안 빨랐죠? 그리고 잘 봐요. P에서 B로 가는 건 이 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하면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눌 거죠. 근데 빼기 이 길 지나가는 것만 빼면 돼. 몇이야? 1 이렇게 된 거죠. 오 다시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한 거냐면 이런 거다. 그럼 보면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하면 5팩을 2팩으로 3팩 2팩으로 나누면 되잖아.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도로가 조금 살짝 사라진 상태야. 됐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복원해. 뭐라고 쓰면 돼? 5팩을 몇 팩 몇 팩으로 나누면 돼? 2팩 3팩으로 나누면 되죠. 그쵸? 근데 빼기 이게 이제난 것만 빼주면 되는 거야. 몇이야? 1만 하지만 가짓수가 똑같습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도로를 쓰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빼준 거야. 됐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뭐 어떻게 한 거냐면요 여기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럼 이 사각형은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건 맞잖아. 근데 이 길을 지나는 건 몇 빼준 거라고요? 한 개 빼준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안에 지금 뭐가 들었냐면요 얘의 사각형으로 볼 수 있는 능력, 똥물뱅이를 그리고 약간 공간을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거기에 바리게이트도 설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사각형이 조금 망가져 있으면은 메꿨다가 그 글자라는 거 빼주라. 이런 아이디어까지 다 쓸 수 있으니까 몽땅 다 들어가 있어 문제. 이게 됐니? 아니 A에서 Q 지나는 거 봐봐. A에서 Q 지나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뭐가 있다고 생각해? 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하라고. 뭐라고 쓰면 돼?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다음에 뭐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빼기 1 뺀다고 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요. 자 Q에서 B까지 가는 건 뭐가 됩니까? 어머 이거 이 삼각형 그대로 유지되네. 몇이에요? 4팩을 뭘로 나눈다? 3팩은 이게 끝이에요. 그럼 답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4, 3 몇이야? 6에서 5, 5 곱하기 4니까 이거 20. 이게 몇이에요? 20. 그래갖고 답 몇입니까? 더하면 40까지 이렇게 되는 건 똑같잖아요.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죠? 이게 최단거리구 하라고 문제 냈다니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쓰면 돼요? 숫자 쓰기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사각형이 이쁘장하게 있어? 짜증나게 있어요? 짜증나게 있죠? 짜증나게 있죠? 근데 난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에 망치를 들고 와서 여기 망치로 꽝 때렸어요. 꽝. 이게 탁 들어가겠죠? 동의하세요? 그리고 여기 망치를 들고 와서 꽝 때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들어가는 거 봐봐 잠깐만.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몇 칸이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A고요. 여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B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가운데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지금 얘가 사실 이 그림입니다. 확인. 내가 이렇게 가는 이 길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오른쪽으로 가서 내려가고 이걸 내려가고 이걸 내려가고 이렇게 가는 길이랑 일맥상통이에요. 1대1 대응이에요. 뭐야 이상한데 이러지 팍팍팍. 이게 지금 슥슥슥슥슥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럼 아래로 세 칸 오른쪽으로 세 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띠디딩 띠디딩 이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내면 너네가 너무 잘 맞으니까 잠깐만 끌어당길까?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 똑같은 그림이에요. 사실 봐봐. 핑크색으로 하나 한 번 더. 만약에 이렇게 삥 들어가는 거 보세요. 삥 네 칸 오른쪽으로 네 칸 됐죠? 아래로 그냥 두 칸인 거예요. 이게 선생님 지톨만한 길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무시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거지. 이게 딱 이런 거라니까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띡띡띡띡 몇 칸가? 몇 칸가? 아래로 몇 칸가? 두 칸가? 그럼 이렇게 빽 하는 거니까 이건 최단거리가 될 수 있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얘도 지금 최단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삥 돌아갔으니까. 그죠? 그래갖고 이렇게 된다고요. 저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라고요. 돼야 되는데. 질문해주세요. 예. 파란색은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 길이를 하면 안 되지. 이거 땡기면서 이제 균열은 생긴 거지. 어차피 나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짓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짓수가 중요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아니 한번 한 길만 더 찾아볼까? 어떤 길로 가볼까요? 내가 만약에 핑크색 길로 한번 더 할게요. 이 길을 이렇게 갔어요. 오른쪽으로 두 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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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길을 어떻게 찾으면 되겠니? 여기서 뭐 어떤 길이랑 똑같겠니?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가고 몇 칸 내려온 거야? 한 칸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그냥 쭉 내려가면 똑같은 겁니다. 이게 됐습니까? 지금 어 뭐지? 조금 헷갈리는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쳐봐야 돼. 알았죠? 집에서 복습할 때 꼭 쳐보세요. 어떤 애는 갑자기 망치를 여기로 데리고 와. 그리고 이거를 꽝 이렇게 쳐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 이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 저 길이 지금 파란색 길이 파란색 길이고 노란색 길이 노란색 길이고 핑크색 길이 핑크색 길이라고 이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망치를 쳐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도로가 이쁘게 매칭이 안 된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알았죠?
어? 그래갖고 내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이쪽으로 쳤지만, 어? 지는 방향에 반대가 되게 쳤지만, 어? 이게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어쨌든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됐다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하는 길 찾으면 돼요? 가는 최단 경로만 찾으면 되죠. 뭐 어떤 길 그냥 없애버리시면 됩니까? 이 길?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 맞아요? 네.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전체 몇 팩을? 몇이야? 600투리아를 몇 팩 몇 팩으로 나눠요? 3팩 3팩으로 나누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누구 지나가는 거 빼면 되겠습니까? 여기. 이거 빼면 되겠죠? 이거 지나가는 건 이렇게 빼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선 여기까지 가는 걸 몇 팩이라고 할 거예요? 3팩을 2팩으로 나누고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 뭐라고 할 거예요? 1이라고 할 거고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 그냥 3,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계산을 하면 몇입니까 이거? 4, 6 5, 4, 26 20 이렇게 될 거고 그죠? 빼기 2는 몇이에요? 3이? 6 6, 다음 몇 가지입니까? 10이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옆에 조금 길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가짓수로 세는 거니까. 뭘로 세는 거라니까? 가짓수로 세는 거니까. 파란색과 노란색의 길이는 같은 거 이해하시죠? 띡띡띡이나 파란색 띡띡띡이나 이거 두 개 합하면 이거 노란색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알죠? 이렇게 뭐 그림자 효과? 이렇게 내려 내려. 그럼 이게 이거랑 이거잖아요. 끌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다고요. 길이 자체는 왼쪽 세계에선. 이거 이제 그냥 풀이나 알려줄게. 숫자 쓰기는 잘 하셨고요. 보면은요 여기 꼭 지나던가 여기 꼭 지나던가 여기 꼭 지나던가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바리게이트 됐죠? 바리게이트를 그래갖고 여기 지나던가 대각선이 이렇게 찌른 거야. 됐지? 괜찮은 거 맞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P라고 할 거고 여기 뭐라고 할 거야? Q라고 할 거고 여기 뭐라고 할 거야? R. 이거 이외에는 지나갈 곳이 없어. 사이사이에. 그쵸? 그래가지고 A에서 어디까지 갔다가 P로 갔다가 어디로 가면 돼? B로 가면 되죠. 이건 몇 곱하기 몇이야? 1 곱하기 1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은 거 맞죠? 그 다음에 A에서 어디로 갔다가 Q로 갔다가 어디로 갈 거예요? B로 갈 거니까 A에서 P로 가는 건 빨리 암산합시다. 4팩을 몇 팩 몇 팩으로 나눈 거야? 2팩 2팩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오! 당황하지 말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칸 옆으로 가도 상관없어. 왜? 얘가 갈 길은 이건 안 되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로 이동하겠지. Q'로 맞습니까? 네. 그럼 Q'에서 여기로 가는 건 몇 팩을 몇 팩이라고 할 거예요? 5팩을 3팩 2팩이라고 하겠네. 그렇죠? 그러면 6 곱하기 10이니까 몇이에요? 60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사이에 Q' 이렇게 하나 넣은 거야. 됐죠? 그럼 이건 뭐야? 이건 그냥 띡 몇 가지예요? 그냥 한 가지예요. 그래갖고 마지막 A에서 R로 갔다가 B로 가는 건 이거 그냥 한 가지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뭐 1 곱하기 뭐 이렇게야? 막 썼어요. 1 곱하기는. 그렇고 다 총 몇 가지입니까? 62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